전세계의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와,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멋진 미니카들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 앞에 보이시면은 에라카에서 이번에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랜드는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타임마이크로 최근 들어서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타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신생 브랜드인 타임마이크로에서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해볼 겁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리뷰할 미니카는 에라카에서 출시하게 된 아우디 A6 그리고 니산 GTR R3, 뭐 우리 유명한 제품들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꽤 된 모델인데, 보시게 되면은 니산 GTR R35 버전으로 두바이 경찰차 이렇게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역시나 에라카가 만드니까 두바이 경찰차도 뭔가 색달아 보이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타마곡스에서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마조렛에서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브랜드는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에라카에서 드디어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이고, 아우디 A6부터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우디 A6 금형, 정말로 에라카에서 예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인데, 보시게 되면은 두바이 경찰 로고도 이렇게 선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에 부분에 약간 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경광등을 이제 예쁘게 표현을 해준 부분이고요. 앞쪽 부분에 아우디 마크도 이제 에칭 금속 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고,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에라카의 특징 중 하나, 디테일한 엔진룸 표현도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와, 문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운전석이나 이런 안쪽 실내 디테일들도 너무나도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뒷부분 보시게 되면은 백라이트 표현도 클리어 파츠로 만들어준 부분이고,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아우디 이 로고 있잖아요. 로고가 정말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배기구 표현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나본 미니카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니산 GTR 두바이 경찰차 버전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와, 바퀴 휠 표현하며 이 클리어 파츠로 표현해 준 것, 그리고 앞쪽 부분에 이 디테일하게 표현해진 모습을 보세요. 와,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엑스포 2020년도를 이제 기념한 그런 데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라이트 표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스포일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배기구 표현도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안쪽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 안쪽 문 안쪽도 보시게 되면은 매우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안쪽에 이제 운전석이라든지 이제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렇게 엔진룸이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되어 있고요. 안쪽 엔진룸 표현도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운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나보게 될 제품은 짜잔, 타임마이크로에서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 버전이고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인데요. 와, 한눈에 봐도 디테일이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진짜 정말 잘 만들어진 미니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우와,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네요. 보시게 되면은, 와, 디테일이 어마무시한데, 보시게 되면 안쪽에, 와,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특유의 그 LED 표현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 그거하고 제품하고 비교해보면은, 와, 그거를 이렇게 1:64 다이캐스트로 재현을 해준 부분이고,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 엠보싱 처리해놓은 부분하고 이런 데칼 처리해놓은 거 보시면 진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여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바퀴 휠 표현. 네, 휠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 부분에 경광등도 보시게 되면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와, 이 엔진룸 표현, 그리고 여기 뒤쪽 부분에 네, 클리어 파츠와 이 스포일러 표현 같은 것들도 정말로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옆에 이런 사이드미러 같은 거는, 사이드미러 표현도 보시게 되면 람보르기니 특유의 그 육각 사이드미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라서 더욱더 실제 차량과 유사하게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안쪽에, 와,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은, 와, 진짜 너무 진짜 차량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준 부분이라 1:64 스케일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디테일을 자랑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그런 제품입니다. 플레이팅을 이제 하는 제품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와,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진짜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약간 교쇼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전시하고 할 때 너무 고급스럽게 잘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퀴 굴러가는 거는 굴러가긴 굴러가지만 뭐 보통 1:64만큼 그렇게 잘 굴러가거나 그러진 않아 가지고 이제 플레이팅을 하는 차량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감안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제품은 타임마이클에서 출시하게 된 일반 버전의 아벤타도르 제품이고요. 네, 특별판 버전도 있는데 특별판 버전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제 품절돼서 구하지 못해서 일반판으로 이제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타임마이클에서 출시하게 된 네, 만소리 칼리난 두바이 경찰차의 모습이고요. 네,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판으로 네, 흰색 플레이트가 이제 특징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럭셔리 끝판왕인 롤스로이스 만소리 칼리난. 와, 이 차량 자체도 너무나도 예쁜 금형인데, 와, 두바이 경찰차 버전 정말 네, 두바이에 어울리는 완전 산유국 부자의 그 느낌이 나는 정말 멋진 경찰차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두바이 경찰 여경, 네, 여경 피규어가 이제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판에는 이 사실 이게 두바이 경찰관을 이제 표현해낸 피규어가 흔치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이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쪽에 그 롤스로이스 특유의 이 펜더 표현과 그리고 그 승리의 여신 니케의 그 동상까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표현해준 부분입니다.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 그리고 옆에 부분 이런 바퀴 표현 부분에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표현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기구 표현도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안쪽에 실내 디테일을, 와, 실내 디테일 보시게 되면은 네, 최근에 나온 엑스카 토이스처럼 안쪽에 도색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 이 경광등 표현도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꾹 놓고 보니까 와, 정말 럭셔리의 끝판왕을 달리는 정말 고급스러운 경찰차의 이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타임마이크로에서도 특별판으로 출시하게 돼서 네, 번호가 999대만 생산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해당 제품은 734번째 네, 제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와, 롤스로이스 하고 이런 와 로고하고 이런 것들 너무나도 네, 예쁘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이 하판 부분이 약간 가죽, 네,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니카 TV하고 간단하게 에라카에서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들과 그리고 만소리 칼리난 예, 경찰차에 그리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타임마이크로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까지 한번 다 함께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럭셔리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는 네, 부가티 경찰차도 너무나도 멋있지만 이 만소리 경찰차와 그리고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는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타마곡스 제품하고 그다음에 마조렛에서 출시하게 된 제품들하고도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네, 재미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해당 영상도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